속보입니다. 오늘 11월 16일 수요일 중국 동북삼성 헬룡장성 무단강시 무령시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무려 600km입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의 진원의 깊이입니다. 12일에는 윈난성 자오퉁시 차오가현에서 규모 4.2의 강진, 그리고 14일에는 중국 칭하이성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리고 오늘 또한 이 중국 쓰촨성 량산현 후이리시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윈난성, 쓰촨성, 그리고 동북삼성 이렇게 연쇄 지진이 발생을 할 때에 지금 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 때 중국의 대지진이 발생을 자주 했었다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6일 수요일 발생한 중국 동북지역 헬룡장성의 이 강진은 최근 계속하여 이 지역에 대한 화산이 활성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마침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 지진국은 헬룡장성 우다렌치의 화산 폭발로 생긴 라오헤이산과 포세오샨 화산이 최근 활발한 마그마류 신호가 탐지되고 있으며, 하부에 있는 마그마가 상부로 충전될 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경고를 하였으며, 중국의 동북지역인 헬룡장성 북부의 화산 아래에서 이 거대한 마그마가 상부로 올라오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돼 분출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마그마가 대량으로 고여있는 이 거대한 마그마류 두 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상부 마그마류에는 이 마그마가 15% 정도 차 있다고 계산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40%가 차면 화산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이 과거에 이 대폭발을 한 화산이라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사람은 일본 화산학의 제1인자 마치다 히로시입니다. 그는 1980년 논문 동해를 건너온 화산재를 발표했으며, 백두산 폭발로 화산재가 홋카이도를 비롯한 일본 북부지역에 쌓여있음을 밝혀냈습니다. 300여 년 전인 1668년과 1702년 백두산이 두 번 폭발하였으며, 이듬해인 1703년 일본 에도 시대 중기에 해일이 발생해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707년에는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명 당시의 연어를 따와서 호웨이 대분화라고도 하는 후지산 대폭발이 1707년, 그러니까 1702년 백두산이 대폭발을 한 지 5년 뒤에 후지산이 대폭발한 것입니다. 1707년 후지산 대폭발로 인하여 지진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었고, 대량의 화산재가 에도, 즉 지금의 도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국 과거를 되짚어보면 백두산과 후지산이 과거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도미노로 연쇄 대폭발을 한 것이고,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현재 백두산과 후지산이 희한하게 둘 다 현재 폭발 경고가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안다고 말해도 직접 본인이 경험하기 전까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700년대에 태어나서 이 백두산과 후지산이 연쇄 대폭발을 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백두산 대폭발과 후지산 대폭발에 대해서 절대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어떤 동영상들이나 댓글, 그리고 신문 기사들을 보더라도 백두산과 후지산 대폭발에 대해서 마치 우주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묘사하면서 그저 눈여깃감이나 재미로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평행이론이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이 대표적으로 이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의 평행이론이 있습니다. 1702년에 백두산이 폭발을 하였고, 1707년에는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므로 5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서 있으므로 같은 시대의 상황이며 사람입니다. 1702년 3월 숙종 28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 형상은 그해 백두산이 폭발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고 1707년 일본 에도 시대 중기인 제8대 쇼군 이 도쿠가와 요시무네 역시 1707년에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평양이론이라고 했던가요? 그렇다면 2022년 11월 현재 우리는 백두산과 후지산의 대폭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